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데이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데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뭐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뭐 현재 2차전지 양극재 사업 또는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뭐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이제 에코프로 데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진행 방향이라든지 또는 이제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좀 참고해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2023년도는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에 대한 변수는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곳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더 알아보는 그런 상황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워낙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원재료의 90% 정도까지 현재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에코프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왔고,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한 변화도 어떤 방향으로 좀더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첫 번째로 뭐 전반적인 부분 자체, 현재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현재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좀더 중요한 부분 자체를 언급했던 것들을 이 에코프로 데이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 우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리사이클 분야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도 이제 회사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리사이클 공정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설명을 좀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 자체,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앞으로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자, 추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구체 공정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내재화를 상당부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회사의 또 목표 중에 하나다라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수산 리튬. 자, 저희가 이제 추천해서 급등했던 것들이 이제 금량, 또 이제 미래나노테, 그리고 이제 대부마그네틱. 요세 가지 기업을 같이 했었는데, 그건 수산 리튬 관련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 리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또 부각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탄산 리튬이었습니다. 이 탄산 리튬에 대한 부분에도 좀더 집중해야 된다. 결국 이제 수산 리튬을 중국에서 약90% 정도를 의존도로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탄산 리튬 자체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거기서 내재화를 이루어내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 또 탄산 리튬 관련주들도 계속 언급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저희 추천주 중에서는 이제 유일에너테크가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탄산 리튬을 생산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지난주도 좋은 모습 보였다 그죠?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계속적인 이슈가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에코프로 데이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이미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종목군들이.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꼭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면, 자, 우리가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전구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회사에서도 상당 부분 강조를 했었는데, 이 전구체가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런 광물에 대한 부분을 재련을 통하고 난 다음에 화합물을 거기에 이 화합물에서 리튬을 화합시키면 그게 이제 양극재가 됩니다. 그 양극재 바로 전 단계가 이제 전구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구체 같은 경우에도 내재화를 상당히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니켈이나 코발트나 리튬 같은 것들 그런 이제 화합물을 뜻하는 용어가 이제 전구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전구체를 구성하는 광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구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회사 측이라든지 2차전지 기업들이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구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는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보면 망간 관련주라든지 또는 코발트 관련주들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런 내용들도 참고를 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에코프로 데이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한 개가 원래는 이제 이런 거점에 대한 중점 전략을 잡을 때 중국이 반드시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따로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글로벌 전방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내자를 구축하겠다.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거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보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져 놨어요. 자, 이거는 결국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에 대한 기업들이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미국 IRA를 통해 가지고 미국과 그리고 유럽 시장을 중점적으로 두면서 중국과에 대한 부분에서 양대강 전략으로 지금은 강대강 전략을 펼치겠다, 그런 의미로 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이 전기차 생산도 50%, 전기차 2차전지 점유율도 50%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과 유럽과 한국에 대한 동맹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국내 2차전지 장비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 자체도 상당한 부각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유럽의 추가적인 증설이나 또는 미국의 어떤 증설이 이루어질지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구체 양산을 하면서 핵심 연결고리, 바로 이제 IRA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에 대한 IRA를 집중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IRA는 미국의 IRA이고, 대신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그냥 손을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중국에서도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꾸준하게 관계적인 부분을 유지를 하되 대신에 중점을 IRA로 둔다, 그렇게 이제 포커스 좀 맞추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IRA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내 2차전지 기업들에게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2023년도가 돼도 결국에는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한 개가, 대표님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한번 사볼까요? 그때 말씀하실 때 못 사서 너무 후회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아직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고 기회로 가져갈 수도 있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IRA 법안 관련해서 우리가 세부안, 여러 번 보셨던 그림입니다. 그죠? 그런 세부안을 보면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데이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선 이제 부품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북미 영내에서 생산 및 조립을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부품된 기업들이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2023년도는 상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밑에 이제 광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자, 광물은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어요. 미국과 FTA 체결 국가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포함한다는 거죠. 거기서 채굴 또는 가공이 된 부분에 북미 역내 사이클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앞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는 북미 역내 사이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대신에 지금 배터리 광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 FTA 체결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된다. 그러면 니켈과 망간, 뭐 리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구체 시장이라고 봐야 되거든.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양극재 전이 전구체라고 했죠.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셀 업체들은 주가가 엄청난 상승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구체 관련해서 이제 리튬 관련된 기업들은 엄청난 상승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쪽에 좀더 현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줘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2023년도에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변수가 될수 있는 요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변수가 될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크게 변수가 될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의 IRA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자, 요번에 IRA 수정 법안을 9월 30일 날 냈던 사람이 이제 워녹이라는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워녹이라는 의원이 지금 9월 30일 날 내고 난 다음에, 자, 12월 6일 날 조지아에서 결선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 워녹 의원이 조지아에 대한 상원 의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의원이 만약에 12월 6일 날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럼 IRA 법안 자체 조금 더 유예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예가 된다면 결국 국내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은 내년부터 당장 배터리 부품 소재에 대해 50%를 맞춰야, 광물에 대해 40% 맞춰야 되니까 좀더 2차 소재 기업들이 거기에 따른 수급에 대한 집중화가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유예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IRA 법안 관련 유예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일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조정을, 단기 고점을 봐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거는 건전한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 자체가 유예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기회로 보고, 어차피 장기적 관점에서는 2027년도까지는 계속 이런 중점적인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다. 2차전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빠질 때 조정이 나오면 기회로 삼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 데이를 통해 가지고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나 또는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중요 키워드들을 몇 가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이제 2023년도에도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이, 저는 이제 탄산 리튬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수산 리튬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것처럼 이런 탄산 리튬 관련주들이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리튬이라는 것에 대해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전구체에 대한 내재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더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리튬,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같은 나머지 광물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히 재평가는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 좀더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캐파 증설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캐파 증설액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장비라든지 2차전지 공정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도 분명히 재평가는 나올 수 있다. 자, 강조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더꼭 상기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폐배터리인데요. 자, 우리가 이 폐배터리 회수율이 사실 높지 않습니다. 20은 채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폐배터리를 해서 긁어 모아서라도 지금은 우리가 IRA 규정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얘기했던 기업들, 그뭐 최근에 웰크로한테 같은 기업들 아시죠? 그런 기업들 지금 넘어가는데 여전히 저런 종목군들 내년에도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에코프로데이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자, 이 전고체 배터리는 내년에는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일본의 도요타에서도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연구를 하고 원래는 올해 상용화를 한다고 했었거든. 근데 아직도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내년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6년도 전까지는 무조건 해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런 전고체 관련된 이슈는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이제 이런 폐배터리 관련해서 고려아연이라든지 또는 이제 세비캠, 뭐 하나기술, 성일 아이텍 이런 기업들도 많이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웰크론 한택, 자,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가 중요한 종목 이렇게 이제 빨간색 표시를 해드리는데, 자, 웰크론 한택이 또 급격하게 지금 또 급등 양상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매직 가격 대비 2배 정도, 매수가 대비해서 중요한 종목군은 2배 정도 이상은 간다고 보는데요. 매직 가격이 한 4,300원에서 한 4,400원 정도 밴드니까 적어도 이제 8,000원 이상까지 넘어간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까지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미리 한번 선점을 해서 매매를 해봤고, 자, 이 태경 BK 뭐 우리가 한국경제 TV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이 태경 BK 많이 나왔던 기업이죠. 태경 BK가 또 한번 크게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 응급제 코크스 관련된 기업이라 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현재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세분화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런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 반드시 체크하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